자, 보세요. 이제 여기도 첫날 우리가 이거 시작할 때 자부터 시작했죠. 그죠? 자가 북쪽이라는 거, 동지라는 거 뭐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가 뭐였었죠? 축이죠. 전 시간에 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축을 했어요. 이제 오늘은 인을 하차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이거를 3분의 1 쪼갭니다. 이렇게. 중심을 놓고, 자, 이렇게 쪼갰어요. 그러면 자, 축, 인, 묘죠. 운을 여기로 한다 그랬는데. 자, 이거 여기부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글자는 좀 이따 이제 분석을 하겠는데. 자, 전 시간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축을 했죠, 축. 축을 제가 분명히 이렇게 써드렸어요. 기억을 먼저 쓰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기억으로 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렸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물론 이거 더 내렸으면 돼요. 일단 내렸다고 치고. 오늘 제가 이 글자도 중요하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서 그래요. 내가 이 축 개념은 가졌죠. 이걸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에다가 축, 여기 할 때 이걸 뭐라 그랬어요? 소, 코, 뚜레라 그랬어. 그죠? 코, 뚜레는 뭐의 약자라 그랬어요? 뭐를, 코, 뚫다. 그 다음에 멍해라 그랬어. 멍해를 씌운다 그랬어요. 뚫어서. 그래서 코, 뚜레가 됐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약간 기억나실 거야, 아마. 자, 그래서 소축은, 이거 동사가 될 때 묵다 이런 뜻이었다 그랬어요. 야,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그 계절 연결하다. 이 개념의 소축이었고, 그래서 이 동토를, 어른 땅을, 뭐 해야 돼, 이거? 개간해야 된다, 그래, 뭐 해야 돼? 자, 그러면, 뭐로 해야 되냐? 소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기. 근데 사실은 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소축자를 갖고 온 겁니다. 그냥 뭐 12 동물을 그냥 넣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개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가 몇 시라 그래서 그 시간대에, 아, 이거 뭐 한다 그랬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 시간 빡빡 공부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다음에 요, 이제, 겨울이 끝났습니다. 자, 겨울, 해자축 됐어요. 해자축 끝나고 나서 봄이 왔죠. 지금 시즌이 왔습니다. 지금 시즌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인자를 천천히 보자고요. 천천히 쓰려면 또 다 잘 안 돼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써볼게요. 이 인자가요, 이제 우리가 띠로 하면 뭐죠? 호랑이죠. 그래서 요거는 호랑이니까, 쥐, 처음에 자는 쥐였었어요. 쥐서. 그 다음에 축은 뭐였었어요? 소, 우지요. 그럼 요거 뭐예요? 호예요, 호. 범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로 가는데, 그것도 일부러 제가 하나, 둘, 셋 해줬어요. 지금 호, 호는 아시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쓰나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붙이던가? 맞나요? 모르겠죠? 자, 이 인이 호랑이라는 의미가 왜 들어왔는지, 범호가 왜 들어왔는지 잘 보세요. 이제 이 글자가 원래 그 상용 문자일 때 맨 처음에 각골 문자에서 시작을 할 때 그 형태와 그 다음에 허신이 쓴 책에 나온 각도로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래 인자가 처음에 뜻이 뭐죠? 범이죠. 자, 그럼 1번 범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 뜻이 뭐죠? 봄. 네? 봄. 봄은 아직 봄이라고는 안 돼 있어. 이거는 자전을 찾으면. 네? 이거는 이제 범은 명사입니다. 자, 동사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뚫고. 네? 뚫고. 호랑이가 뭘 뚫을까요? 그렇죠? 그냥 범인이고, 그러면 우리가 십이지지로 이제 표현한다 그러는데, 여기다 어떤 뜻이 있냐면요. 삼가다 이런 뜻이죠. 삼갈. 삼가하다요? 네. 삼가하다. 저는 이제 하다를 앞으로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하다 쓰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다라고 보세요. 삼가하다. 또는 경건하다 그래, 경건. 삼가는 우리말이고, 또 경건하다 그래, 경건. 경건 또는 공경. 근데 공경을 많이 써. 경건보다는 공경이 훨씬 낫겠다. 공경이라고, 공경. 이것도 한자인데요. 공경이라고 써요. 자, 삼가하다, 공경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배울 때, 이 인자를 쓸 때, 항상 범인, 호랑이인, 이렇게만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사가 된 뜻을 몰라요. 이 두 가지만 알아두면 돼요. 범하고, 이거. 나머지는 이제, 그, 우리, 명략에서 쓰는 용어니까. 자, 그러면, 왜 이게 삼가하다, 공경하다가 됐고, 뜻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그러면 이 글자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자에서는 원래 이게 들어가면, 이것은 옛날에 우리 그, 저도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한자를 배웠는데, 그때는 간머리라고 배웠어요. 간머리라고. 근데 사실 간머리, 갓에, 우리가 옛날 양반들이 쓴 갓 있잖아요. 갓에 머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간머리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들어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자 공부할 때 그걸 꼭 이해하세요. 그리고 명리학에서도 꼭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이것만 들어왔다 그러면 집은 집인데 갇혀진 집을 얘기합니다. 갇혀진 집. 그러니까 상상으로 가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는 집은 좀 괜찮은 집.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고 다 그런 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면 옛날 양반들이 갖는 기와집,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을 또 업그레이드 시키면 임금이 사는 궁궐. 한자 해석을 할 때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가면 뭐야? 우주입니다. 우주. 보이지 않는 우리 상상의 이, 그러니까 한자가 대단한 글자. 이거는 진짜 상상력을 완전히 포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주라는 개념을 할 때 지부자, 집주자 쓸 때 이걸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머리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일단 갇혀진 집이다. 그런데 어느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갇혀지냐는 전혀 달라요. 그렇게 하시고 개념을 잡으세요, 일단. 자, 이러한 집이었는데 이게 여기서는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이 허신의 설문행자에서도 이것을 의미를 더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하면 이 부분을 분명한 것은 해석을 할 때 완전히 갇혀진 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허신시마저도 이것은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구 대상이다. 그 허신의 유일한 것 중에 하나, 이게 연구 대상이다 그랬어요. 저는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는데, 근데 꼭 그 각골 문자랑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갇혀진 집으로 보기엔 어려워요. 거기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갖고 온 문자네. 자, 그럼 이게 화살 표식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이 한자에서는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화살을 얘기해요. 화살. 한자에서 왜 화살이 많이 나오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화살은 이 원시시대 구석기, 신석기를 거치면 제일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화살에게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지금도 우리는 양궁 때문에 화살이 중요하지만, 이 활하고 화살의 개념에서 특히 화살의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화살이 이게 어떤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에 탁 뚫고 처박힌 모양이에요. 이렇게 1차적으로 각골문자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허신씨는 어떻게, 허신씨가 해놓은 것은 이거보다는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각골문자 해석과 허신의 해석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은 지금 명리학에 도입되는 것은 한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어. 그 허신의 해석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걸 일단 해놨어요. 이거 조금 더 나중에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더. 이렇게. 꼭 지붕 같죠? 이렇게 씌워져 있죠? 그러고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우리말로 딱 이렇게 돼 있어. 지읒처럼 돼 있어. 지읒처럼. 그리고 여기에 제가 그림 잘 못 그린다 그랬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해석입니다. 이것은 각골 문자고 이거는 허신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잘 보세요. 이거와 이거 차이가 뭐냐. 이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이 해석과 이 해석 두 가지 해석을 해주는데, 제가 볼 때 명리학의 해석은 이게 맞아요. 실제로.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자, 이거는 화살이 관역을 딱 뚫고 처박혀 있는 모양이에요. 아직 뚫고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처박혔죠? 그 이걸 가만히 보면, 이것은 뭐냐면, 요게 이 지읒자 쓴 거. 이건 두 가지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는 화살을 해석하는 경우, 두 번째는 큰 대자를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큰 대자는 여기서 어른을 얘기해요. 어른. 어른 얘기하고요. 자, 이걸 이제 잘 보면, 자, 요게 있는 게 요게 양손국자입니다. 양손국. 한자에서 양손을 보여주는 게 이 모양이에요. 안쪽에 펼신자 할 때도 이게 나오는데요. 이게 양손국이에요. 양손으로 이 화살을 이렇게 쫙 피는 모양이에요. 화살을 쫙 피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을 핀다는 얘기는 옛날 생각하면 그게 이해가 돼요. 화살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그게 자기네 살아가는 우리가 인류, 인간이 살아가야 될 무기인데, 그것을 지금 좋은 화살이 나오지만 그 시절 생각을 해서 몇천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 화살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도 못하겠죠. 이거 제대로 된 화살을 만들려고 하면. 그것을 아주 그냥 그 화살을 쫙 늘리고 말하는데 만드는 개념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위에 있는 거, 이거는 화살의 윗부분입니다. 화살의. 화살, 이게 화살 촉이죠. 촉. 화살 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움집면으로 왔는데, 이, 아까 이 움집면의 개념이 왔는데, 저는 이걸 이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집이 아니라 여기서는 촉이다. 화살 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양손으로, 자, 피고 있는 모양이고, 또는 아까 큰 대자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큰 대라는. 그래서 큰 대의 의미를 놓고 있는데요. 이건 어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화살로 해석을 들을 때. 자, 1번 했을 때. 인이, 이제, 계절로 보면 봄이죠. 이제 막, 인이 뭐, 입춘이죠, 입춘. 입우예요. 입춘, 그 다음에 우수죠. 자, 2월달입니다. 2월달을 이제 인이라 그래요. 그럼 이 계절이, 이, 왜,
화살이라는 개념을 오늘 잘 보세요. 화살을 왜 피는 개념으로 가는지 여기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2월이 입춘, 우수예요. 이 계절은 이 주역에서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삼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밑에 있는 게 천이고요. 위에 있는 게 지예요. 땅지자입니다. 지천, 지천 태라 그래요. 클 태자를 쓰는데요. 자, 이 밑에 있는 게 양입니다. 양이에요, 양. 위에가 음이에요. 처음에 제가 음양을 말씀드렸죠. 그럼 이게 이미 아직까지 이 양이 땅에 있어요. 땅에. 아직 위로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2월달이요. 땅은 뜨뜻해요. 땅은 차지가 않습니다. 왜? 이, 여기서 인해서 올라간 게, 투출된 게 뭐죠? 천간에서 갑이잖아요. 갑. 갑, 이 처음에 천간을 설명할 때, 갑을 설명할 때, 스프링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직 뚫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갑은 아직 가지 않은 겁니다. 인도 마찬가지로, 인은 아직까지, 이게 이제 그, 힘이 운성에서 얘기할 때 생으로 얘기하는데, 태, 양생이에요. 절태 양생할 때 태가 자라 그랬죠. 양이 축이고. 기억나세요? 이 인생입니다. 좀 이제 그 생자도 풀이를 하게 되는데 정확히. 자,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아직까지 인간으로 보면 애는 태어났습니다. 애는. 자, 자연으로 보면 싹이 막 나왔어요. 막 나왔다는 얘기 뭐냐면 애가 이제 엄마 뱃속에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애가 응애로 나왔어요. 그 단계입니다. 그 단계.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예요. 자연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생이 되는데요. 이 단계는 아직까지 준비만 하고 있는 단계예요. 완전히 이 을로 나오지 않았어요. 묘로 나오지 않은 단계예요. 애기죠, 애기. 이 단계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잠재력이 말도 못한 단계입니다, 이게. 그것을 지금 이 한자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 활을 딱 펴서 이제 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기를 만들어 놨어요. 이제는 쏘면 바로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보면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12운성에서 태로 만들어, 생으로 만들어, 생으로. 생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제 갓 태어났어요. 이제 갓 태어난 애기입니다. 그럼 이게 이 한자가 왜 생이라는 걸로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생을 쓰긴 쉽지만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이 생자만큼만. 이게 인입니다. 인자가 이 생자는 인으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어떻게 쓰냐. 원래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가. 이게 쌍날 철자예요. 이제 땅이 있죠. 그럼 싹이 파란한 거 있죠. 고 모양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밑에 흑토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두 글자가 합성된 겁니다. 제가 항상 흑토자를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흑토자는 어디든지 가장 기본이 됩니다. 모든 한자의 기본이 되는데. 그래서 정확히 이해해 주라고 하는 게 지중해서 지표를 뚫고 올라오다 뭔지 모르는 생명체가 뚫고 올라왔다 그랬어요. 근데 쌍날철이 이렇게 왔다. 이제 인간이 태어났든 생명체 자연에서 풀이 나왔든 바로 태어난 이 모양을 보여주는 게 날생자입니다. 그래갖고 이걸 합성을 시켰어요. 어떻게 시켰냐? 이게 이렇게 되면 원래 이렇게 써야 돼요. 합성을 딱 시키면 한자 재미있는 게 그래. 이렇게 돼요, 원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원래는. 이러면 이제 해서체로 돼요, 이게. 됐죠? 합성이. 근데 여기서 획줄임을 합니다.
요걸 지워줘요, 하나를. 이렇게. 근데 원래는 쌍날철이 하나, 둘, 삼액이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게 이액, 이렇게 되면 이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줬어요. 하나, 둘, 이렇게 세, 삼액을 만들어준 겁니다. 합성이 참 교묘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자가 되는데요. 자, 지 중에서 지표로 튀어나오는 어떤 물체인데, 자, 풀로 보면 많은 싹이겠죠? 풀. 쌍쌍날, 그래서 쌍날철이라고 그러고. 또 인간으로 보면 애가 바로 태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을 시켜요. 이걸 또 마저 지워줍니다, 이거. 이거 마저 지워줘요. 그래서, 자, 이거 됐죠? 그럼 이거 우리가 쓰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인구망, 아니요, 뭐, 주인 주자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게 해석이 안 돼, 이거는. 근데 여기 재밌는 현상이 뭐냐. 그래서 인자가 이겁니다, 그래서. 색깔로 할 때, 인이 무슨 색깔이죠? 네? 청색이요. 풀을 청자 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갑진년이죠? 갑진년이 뭐예요? 아니, 용은 용인데 무슨 용? 청룡이에요. 그 갑이 인입니다. 인이 추출되면 갑이 돼요. 자, 그래서 청이 되는데 잘 보세요. 청자 이렇게 씁니다. 원래는 정자가 이게 정자예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약자로 쓸 때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이거를. 월자식으로. 이렇게 쓰죠. 이거는 약자예요. 이건 우리가 가능하면 쓰지 마십시오, 원래는. 근데 이렇게 청이라고 보고, 자, 이렇게 썼어요. 이게 원래 풀을 청자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게 날생자입니다. 위에 있는 게. 그 이게 밑에 있는 거. 요게 붉을 단자예요, 단자. 이 단자인데요. 이 단자, 붉을 단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성이 돼갖고, 이 생과 단이 합성이 돼서 청이 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인자의 개념을 잘 알려면 이걸 아셔야 된다. 청색을. 이것은 우리가 상생을 배울 때, 목생하죠? 네, 목생합니다. 그럼 이게 붉을 단자라 그랬어요? 화가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청이라는 개념은, 이건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게 깊이 들어가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해서 붉을 단자를 해석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우물정자로도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우물정자로. 근데 붉을 단자가 맞아요. 이건 상생의 개념은, 청은 다음 단계, 파란색에서 다음 단계라고 하는 붉은색으로 가는 상생관계를 보여주기 청자예요. 그래서 이 위에 생자에다가 밑에 붉을 단자를 넣습니다. 물론 여기 그 이 어느 나라에 그 이 청색 그 돌이 있어요. 그걸 구하려는 개념을 이게 그 역사로 들어가는 거고. 일단 이 청자가 이 다음 단계가 화로 간다는 겁니다. 생의 개념으로 해서 청자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무를 화를 생한다는 상 이 생의 개념으로 하는 게 이게 그래서 글자를 이해하라는 의미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생자를 알았어요. 물론 이 글자가 생자가 합성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게 합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청에서만큼만 이거 아시면 돼요. 풀을 청자는 날생자다 이외에. 자, 그러면 이제 생의 개념을 아시겠죠? 생이 왜 인이 생이냐? 근데 왜 삼가다, 아까 삼가다가 왜 나왔냐, 이게 삼가다. 그 다음에 공경하다가 왜 나왔냐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이거 아까, 각걸문자하고, 그 다음에 설문해자에서 나오는 그 부분을 보실 때,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요 모양이, 요 모양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설문의 자에서는 슬개골 표현을 하고, 슬개골. 슬개골이 뭔지 아세요? 혹시? 네, 무릎. 무릎에 요거 있죠?
요 부분. 요걸 슬개골이라 합니다. 고 모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뚜껑 요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다음 단계라는 뭐냐면, 예, 여러분들이 그, 아는 많은 그 어휘 중에 하나가 연기하다는 연자 알죠? 연기하다 할 때, 그 연극배우라든가 영화배우들이 뭐 기타, 어? 하는 걸 연기라 그러죠? 그럴 때, 이제 글자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죠? 이걸 씁니다. 그죠? 연기할 연자를 쓰죠? 연기하다 그럴 때. 그때 이 연자를 쓰는데요. 이제 이런 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범 또는 동쪽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동방예주기 할 때 동방인자라 그래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동방이라 그래요. 동쪽 방향. 분명히 동쪽 방향인데 아까 무엇 썼어요? 아니, 이 방향이 뭐였었어요? 동북동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동북동에 사는 나라, 동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쪽. 동쪽이 뭐가, 해가 어떻게 떠요? 어디로 떠요? 동쪽에서 뜨죠. 그래서 아까 그 모양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해가 이 동에서 이제 해가 막 뜨는, 그래서 햇살이 이렇게 내보내는 모양을 보여줘요. 이렇게. 동쪽이. 동쪽은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명리에서 곡지기라 그래갖고 이렇게 딱 위로 올라오는 모양을 보여주는데요. 자, 햇살이 막 뜨는 바다에서 봐서 막 뜨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애가 막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났어 애가. 자연의 의미가 자연이 막 이제 생성되는 과정이에요. 그 빛을 보여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것은 대단한 글자예요, 이거는요. 뜻 자체가. 아주 미래의 어떤 기대도 갖고 있죠. 햇살이 이제 막 딱 치고 나오는. 이거를 인간과 생물체 전체를 다 비교하는 게 이 인자예요. 그래서 범인자를 쓴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삼가다? 이런 의미도 뭐냐. 화살을 아주 그냥 쫙 피듯이. 호랑이가 범이 뭐를 잡아먹으려고 그럴 때, 딱 그, 가만히 매복했습니다. 깜짝 놀고 탁 칠 때, 그, 뭐, 아주 대개살을 보았는데,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다가 범을 넣은 겁니다. 동물을 그냥 가꾼 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이 인자는, 인사신 그럴 때 인사신 의미가 있잖아요. 상당히 인이 어리지만 무모해요. 근데 그냥 무모한 게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무모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인자를 그냥 인으로 한자에 그 저기 우리 저 십이지지에서 인으로 보시면 안 돼요. 글자 뜻으로 가지라 그런 거예요. 아, 화살. 그리고 어떤 유치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청이라는 개념을 갖고 생이라는 개념을 갖는지. 이게 시작은 시작인데 어떤 시작이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시작일 수 있어요. 애가 뭘 알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연자예요. 자, 이게 물수자죠? 좌측에 있는 게 자연의 물은 어디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럼 북쪽에서 지금 동쪽을 행한 거예요. 자에서 인이 왔잖아요. 오잖아요. 그럼 자, 북쪽에서 동쪽으로 생을 했어요. 근데 물 흐르듯이 어린애를 아주 어린 애 또는 초보자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것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훈련시키다 하는 뜻이에요. 그것이 연자입니다. 그러니까 연기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무지막지한 연습을 하죠. 그러니까 최고가 되려고 그러면 이 흐름도를 알아야 되는 이 연자예요, 이게. 근데 이 인자에서 온 거예요.
물 숫자는, 물은 뭐 여기 모든 것의 기본이니까. 물 흐르듯이 자연의 이치대로 하듯이 단 자연을 벗어나지 않되 애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화살을 다듬듯이 화살을 아주 무기랍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삼가다는 의미가 나와요. 함부로 하지 않는 데는. 삼가다는 게 조심하고 이렇게 뭐 공격하다는 의미도 삼가다는 게 그냥 아 뭐 털릴까 봐 이런 게 아니고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까 만들까 하는 신경을 써서 하는 게 삼가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대자가 들어간 이유는 어른을 모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의가 나오는 거예요. 동방 예의 지구 갈 때 여기서 자 보세요. 동쪽은 뭐였었죠? 갑 공부할 때 오상에서 뭐였어? 인이었죠, 인. 인이어서 동쪽은 인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인, 의, 예, 지, 신,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인, 의, 예가 들어갑니다. 자, 예가 들어가는데요. 자, 예가 들어가면 이게 뭐야? 지금 이게 이 생의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동방 예의지국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물론 여기 남쪽이잖아요. 근데 아까 그랬죠. 이 청의 개념은 화를 생한다 그랬어요. 인이 되고 나서 예의가 갖춰지는 겁니다. 이게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되게 중요해요. 화를 생하기 위한 전 단계를 인을 이렇게 이 글자 하나로 표시했어요.